경영실의 발명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측우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측우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아요.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 시간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날씨를 아는 것이었어요. 특히 비가 얼마나 오는지 기록해두면 다음 농사도 대비할 수 있었죠. 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측우기랍니다. 측우기는 측, 재다, 우, 비, 기, 그릇. 그러니까 비의 양을 재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이름만 들어도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죠? 측우기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측우기를 고안해낸 사람은 장영실이 아닌 문종이었어요. 장영실은 측우기를 만드는 과정을 도왔을 거라고 추측한대요. 문종은 왕으로 지낸 기간은 짧지만 세종이 왕일 때 오랜 기간 세자로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측우기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측우기라고 알고 있는 모양은 사각기둥 돌 위에 원기둥 모양의 금속 그릇이 있는 형태이지만 정확하게는 위의 금속 부분을 측우기라고 해요. 측우대 위에 측우기를 올려놓은 까닭은 바닥에서 튄 물이 측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비가 그치면 측우기에 자를 넣어 물의 높이를 측정했을 거래요. 측우기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측우기는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한 기구는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빗물을 받아 비의 양을 측정해 왔어요. 현재는 모두 기록으로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측정 기구의 규격을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정밀하게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는 측우기가 세계 최초예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수량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보다 200년 이상 앞선 것이었어요. 측우기는 정확한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문종, 장영실, 조선의 과학자들이 함께 수많은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측우기의 발명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고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요.